한국 재즈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보컬리스트 이주미 씨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소탄소 삼바 만 즐길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짧은 멜로디를 먼저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처음에는 좀 살살 네, 점차점차 빌드업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좀 아닌데요? 다시 해볼게요. 저기 위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목이 좀 풀리신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 모두의 자랑, 그리고 우리 세계의 자랑, BTS의 다이너마이트 후렴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가실게요. 1, 2, 1, 2, 3 Cause I'm in the star tonight. So what you mean? Bring down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n my light up like a dynamite. 다 같이. Cause I. So what you mean? Bring down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am I lighting up like a dynamite. Oh, oh. Dynamite, yeah. Dynamite, yeah. Light it up, dynamite. 다 같이. 'Cause I'm in the star tonight. So what you mean?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am I lighting up like a dynamite? 한 번 더 마지막이요. So I'm in the star tonight. So what you mean? Bring the fire and set the l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am I lighting up like a dynamite? Whoa, whoa, whoa. You are so beautiful. 들려드릴게요.
To me, oh, can't you see? You're everything I hope for, and you're everything I need. You are so beautiful to me. Bassist 김대우 씨입니다.
so beautiful to me. Diddles Blues 들려드리면서 저희의 무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 여러분 지금 안내방송 나오고 있었죠? 아까 전에 그거 저의 목소리입니다. 2024 서울 재즈 페스타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들어오십니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스윙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주미 씨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점점 갈수록 좋은 연주자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주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재즈는 사실은 보컬리스트들이 오늘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솔로이스트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저희 모두, 이 연주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어떤 연주자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하고 오늘 여기 계시는 관객분들처럼 어떤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시냐도 저희 연주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멋진 연주 들려주신 연주자분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아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적절하게 저희가 부딪히지 않도록 연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정말 완벽한 연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타리스트 준 스미스 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다른 스타일들을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 악기가 저희 연주자들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면서 정말 원활하게 연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컨트라베이스의 절단감의 베이시스트 김대호 씨입니다. 팬클럽이 오셨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연주하면서 정말 부드러운 그런 리듬이든 정말 방금 전에 그 디드스 블루스 같이 정말 열정적인 리듬이든 이 리듬을 저희 악기와 함께 굉장히 이 악기의 엔진처럼 흘러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저 오늘 멋진 드라마 최보미 씨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컬리스트 분을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하나의 악기가 더 있는데요. 재즈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악기일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멋진 연주자분 한 분 모셔봤는데요. 색소포니스트 김지석 씨 무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소폰 김지석 씨와 함께 저희와 연주를 들려주실 보컬리스트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정말 한국의 귀한 연주자입니다. 한국의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남성 재즈 보컬리스트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런 귀한 남성 재즈 보컬리스트가 차세대에 또 나왔다는 게 저도 굉장히 설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보컬리스트입니다.